아니 근데 하면서 저도 몰랐거든요. 난 근데, 알았어요. 근데 한현이 뭐라고? 내가 봤어요. 느껴졌어요. 아니 그래서 너 신발이 언제 벗겼다고? 근데 여기선 안 나와요. 몇 달 지나는데 너 아직 몰라? 근데 언니 금시초문이다. 언니 모니터링을 결국에. 플래시백. 플래시백. 그냥 날라갔어. 날라갔다니까? 그냥 날라갔어 갑자기. KBS에서 올려주셨어. 오. 그래 나 이거 봤어. 오마이갓. 언니 어떻게 벗겨진 거예요? 아니 뒤에 누가 갔다가 그냥 날라갔어.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이게 신발이 자기만의 생각이 아, 있어서 이렇게 뿅 튀어나온 거 같은데. 신발 찾으러 정신없어. 아니 그니까 얘들아 마음에 들어. 와우. 오 노. 아. ASAP baby. Hurry up, don't say baby. Don't say baby. ASAP baby. Hurry up, don't be lazy. Bye bye. 어느 팀의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두 팀의 문제, 무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희의 문제는 곧 문스타엑스와 SF9의 무대는 곧 만날 수 있고요. Later. 웃겨.
이번 주 1위 후보는 정말 OMG 합니다. 민지 씨. 민지 씨? 민지 씨? 어, 네. 민지 씨 놀라지 마세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모두 안고 모두 함께 보시죠. 내 열정을 따라가지 못했어. 만약 저희 뉴진스가 어텐션으로 1위를 하게 된다면 1위 앵콜 무대를 반짝반짝 눈부시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나 틀렸어. 저희 한번 예금주분들과 함께 불꽃놀이 한번 보러 가실래요? 아, 좋아요. 네. 근데요? 근데 네. 불꽃은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죠? 바로 파이어웍스로 컴백한 에이머스 분들이요. 얼른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각자 show your iconic rabbit pose. 3, 2, 1. 희나? 너! 하필 이거야, 그냥 가서. 아, 몰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민재 씨 다음 무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바로 스윗한 감성의 다크비 분들의 무대 지금. 보이스 뮤직 큐! 죄송합니다. 제가